맹인치유 사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맹인들도 치료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맹인 치유 사건 중에 네 사건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네 사건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이유들이 담겨 있더라. 그래서 그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다시 말하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는 여리고의 맹인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맹인은 어제 말씀드린 여리고의 맹인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가버나움의 맹인 그리고 또 두 맹인은 더 벳세다의 맹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맹인 이렇게 네 맹인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리고의 맹인, 가버나움 맹인, 벳세다 맹인, 예루살렘 맹인 이렇게 네 맹인 치유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맹인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평생의 소원에 응답, 평생의 소원을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새벽 성회 새벽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여리고의 맹인에 의해서 가버나움 맹인인데 이 가버나움의 맹인을 보니까 27절에 이 가버나움 맹인이 그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우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기는 이제 두 명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두 명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우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이제 기도를 보니까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가 있더라. 기도의 3단계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기본적인 기도, 이건 레고 말하다. 그리고 그 기도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거,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보아우 이렇게 돼요. 보아우, 따라서 보아우. 그 보아우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 강력한 기도, 3단계의 기도가, 크라조, 따라서 크라조. 크라조의 기도라고 그러세요. 레고의 기도, 보아우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 구약에서는 레고 말하는 것이 아마르, 이렇게 아마르, 히브리어 아마르 말하는 거예요. 아마르. 그 아마르보다 더 센 기도, 카라. 카라보다 더 센 강력한 기도, 자크. 그것이 구약에 있는 3단계 기도예요. 아마르의 기도, 카라의 기도, 자크의 기도. 이제 신약에서는 레고 말하다, 레고의 기도,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보아오. 그리고, 그러니까 보아오 할 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나 좀 보아오.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보아오. 나 좀 봐! 보아오. 그 다음에는,
예, 크라조, 크라조. 이렇게 3단계의 기도인데, 바로, 이 가버나움의 기도는 처음부터 크라조로 들어갔어요. 바디메오는 처음에 이제 보아오로 들어갔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험이 왔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3단계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가서 마침내 응답받았는데, 이 가버나움의 맹인은, 이 두 맹인은 처음부터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갔어요. 여기 두 성형이 따라오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대, 소리질러 이르되 할 때 이 소리질러가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센 기도로 들어갔어요. 크라조의 기도로. 그런데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3단계 기도로 들어갔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크라조, 이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이처럼 크라조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바로 또 응답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때의 그 부르짖는은 보아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오. 밤낮 하나님께 나와서 보아오. 그래서 그 보아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하고 연결을 시키면 통성기도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의 이 기본적인 기도가 보아오의 기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보아오의 기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간절한 분들이 이제 더 강력한 그런 짜크의 기도, 이제 크라조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그런 그 교회를 이뤄내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가버나움 맹인은 처음부터 바로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라조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이제 방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쫓아가지고 방까지 들어가세요. 예, 이렇게 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잡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방까지 쫓아왔으니까 이제 방에서 이제 더 어디 그 예수님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을 치료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눈을 치료하는 것,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물은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정말 너희들이 간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결국 뭘 확인하고 싶어 한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 거죠. 예,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하기 전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이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었어요. 믿음을. 믿음을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주여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눈은 치료되거라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에 보니까 저희 눈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랬는데 만약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치료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믿음 반 의심 반 이랬어요. 그러면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믿음 반 또 의심 반 이것은 이 바람에 이렇게 밀려 이렇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됐으라 했을 때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우도 이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보아우의 기도, 큰 소리를 기도 들었는데 예수님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런 그 시험이 왔을 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시 말해서 기도 단계를 더 올려가지고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갔던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오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의 이곳에서는 저는 뭘 찾아냈냐면 이제 기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를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갔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맹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여리고의 맹인 같은 경우는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는 내가 능히 너희들이 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은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물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맹인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이. 믿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하고 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너희 그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강조되고 있구나. 가버나움 맹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 믿음을 짧은 순간만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짧은 순간 얼른 믿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계속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3년 계속 믿음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단순한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보는구나. 옆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제목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결국에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결론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간청에 응답해 줬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결국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응답하셨다. 그럼 1년 믿음의 분량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 5년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헷갈리는 거. 그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이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무화과를 예수님 저주했을 때에 그 무화과가 바로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놓고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그 주님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은 거죠. 그럴 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24절 아멘. 자, 이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저는 항상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 이제부터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주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2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된다 하면서 24절 한 번 더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여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한다.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막 한 시간 동안 부르짖었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 예수님을 말하니 이 암은 뿌리로부터 말을 찌어다. 막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뿌리로부터 말을 찌어다. 이 종양은 뿌리로부터 말을 찌어다. 하나님 뿌리부터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막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옵시고 막 배설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하니 이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배설물로 나올지어다. 막 한 시간 동안 간절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 이제 11장 24절 원리로 들어가 봐요. 24절 원리로.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지금 기도하고 막 구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한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았던 거잖아요. 치료를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치료, 이제 한 시간 기도하고 일어날 때, 주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한 대로 건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암이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받았어. 치료된 줄로 한 시간 간절히 기도했고 이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또 기도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또 치료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안 했어. 더 이제 받았어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까지 하느냐? 선포까지 해버려요. 사람들한테 나 치료됐어. 나 받았어. 엄청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믿음대로 정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나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간증도 가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맨날 구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이. 그래서 나도 그냥 받은 줄로 믿어버리자. 그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간증한 저 사람처럼 나도 하지 말자. 이제 받았는데 뭘 또 기도해. 또 기도하는 것은 의심, 이건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못 받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데 치료된 줄 알았는데 몸이 더 아파. 나중에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커졌네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대책이 없어. 이렇게 욕먹는 기도 있잖아요. 욕먹는 경우. 기독교인들. 의사한테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약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나오는 끝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보고 18장으로 가가지고 또 막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이제 치료가 되면 또 감사한데 치료가 안 되면 또 어떤 마음이냐.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할 때도 이쪽 응답받으면 좋은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 없고. 그냥 믿음이 없는가 보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받은 줄로 믿었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쪽 말씀에 갔다가 이쪽 말씀에 갔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막 정말 너무 고민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 원어로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기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게 되면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저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현재 시제예요. 기도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것 현재 시제예요. 현재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는 것 다 현재 시제예요. 근데 너희 그대로 되리라가 이게 현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구하고 그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받았다라고 현재 믿었어요. 현재 그러면 되는 것도 현재해야 되는데 현재가 아니고 이거의 미래예요. 되리라가 미래. 지금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면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 지금이 아니래. 미래라는 거예요. 이 산들은 들려져라. 그리고 바다에 빠져라.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게 과거야. 원어로 들어가면 23절. 이 산 들려져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라. 다 이미 한 거예요. 과거. 그 말하는 것이 그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했어요. 다 과거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대로 되리라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믿고 지금 받았다라고 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니까요.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때 다니엘서 10장 2절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이제 슬퍼하면서 다니엘서 10장 2절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면서 10장 3절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이 세 일의 차기까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10장 12절에 가게 되면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언제부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네, 첫날부터. 기도 들어간 첫날부터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바로 첫날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찾아오지 못하고
21일째 찾아오고 21일 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렇게 마침내 오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가 시작된 딱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누가 막고 있느냐?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사단이 막고 있죠. 그 막는 것을 물리쳐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쉬어버리면 천사가 그 사단이 막고 있는 것과 계속 싸워가지고 다니엘한테 와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천사가 다니엘한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막는 게 승리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질병 치유에 들어갔을 때 어제 보셨죠? 어제 우리 권사님 이 허리 아픈 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들어갔을 때 치유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악한 영이 바로 나가요. 안 나가려고 막 버텨요. 안 나가려고 막 버텼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처음 기도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나가고 또 버티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또 조금 나가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또 조금 나가고 그럼 나는 계속 나을 때까지 계속 뭐예요? 계속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한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한 10분 이상 했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치료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 또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때 또 이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봤는데 다 안 나섰다. 30%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50% 나왔다. 그럼 또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악한 영과 싸워서 만약 악한 영을 다 쫓아냈다. 드디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결국 영적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들어가자마자 응답이 시작됐는데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결국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들어가요. 기도 들어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묶여있는 걸 풀고 빼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걸 이미 기도가 할 때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낙심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 믿자 하고 기도를 멈추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던 천사가 기도가 멈췄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다시 시작되면 베드로 기도가 시작됐다. 다시 가자. 해가 다시 묶고 데리고 나오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던 분이 아이고 응답도 안 돼. 소용없어. 기도 멈췄다. 그러면 또 천사가 또 베드로 다시 들어가서 묶어놓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고 기도 좀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 좀 하다가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천사만 쎄빠지게 고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한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라.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라.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받았다라고 믿지만 내 눈에 실제가 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응답받았습니다. 그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받았다라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양을 이제 가면 이제 뭐 엑셀에 찍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종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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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양이 떨어져 나간 거, 떨어져 나간 것을 기도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떨어져 나간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 때가, 이게 미래예요. 근데 미래.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미래. 그 미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3차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응답받았다. 지금 이루어졌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예. 사단, 특별히 사단이 많이 막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데 사단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를 못 보다 보니까 사단이 막는다는 것을 모르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단이 막았지 소용없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책상 같은 지식을 갖고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기도에 응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막을 때 21일간이나 지체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선입관, 어떤 선입관이냐면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21일 작정기도. 그래서 작정기도가 다 끝났을 때 마침내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부분 금식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부분 금식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기도 들어갔는데 이게 21일 작정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가 21일 채워졌을 때에 마침내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20일,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한 건데 이게 처음부터 작정한 거라고 봐도 맞고 또 뭣도 맞느냐? 기도가 들어갔는데 결국 세일에 만에 세일에가 차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봐도 이게 틀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다니엘이 기도 들어갔을 때 이미 응답됐는데 계속 다니엘은 기도했고 21일이 찼을 때 마침내 이 미가엘이 도와줌으로써 사단을 물리쳤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응답이 된 거구나. 이 영적인 싸움이 21일간 지속됐구나. 할렐루야. 네. 두 가지로 같이 보라는 거예요. 21일 작정기도 했다. 이것도 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지만 21일을 채웠을 때에 마침내 21일이 찼을 때에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분량을 채워라.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 그런데 짧게 이루어진 사람 때문에 어휴 저 사람은 금방 응답하시는 나는 뭐야? 이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 이 믿음을 큰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아멘.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채우는 분량이 있을 때 내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주면
내가 채워야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100이라면 옆에서 막 채워주면 내가 30만 채워도 70이 채워주면 100이 돼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나한테 알았어. 어쨌든 이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나님 요구하는 분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라.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